카운터 2 이어서 가야죠. 들어갑시다. 바로 돌프 딜에게 파트 2. 너네 뭐였죠? 넌부터였죠. 넌 어쩌고저쩌고였는데. I still need some help. Good to see. You can take a look. 어디 보자. 너네 발톱 여기서부터였죠. 너네 발톱 읽고 사야지 멍청아. 범위 내에서 저기 비틀거릴 때마다 땅에서 바위의 창이 솟아나와 저기 비틀거릴 때마다 적을 날려버리며 지구력에 150 피해를 준다. 이거는 지속이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 같네요. 잠깐만요. 채생창 이거 띄우죠. 아. 재밌네. 너네 발톱 가시 조합. 그럼 너네 발톱을 하면서 일단 뭐 안 샀죠 따로. 가시를 일단 사죠. 파트 1에서 봤던 가시를 사고. 오 이거는 완전 함정인데 변화법에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. 오히려 소환계통이 들어간 건 몰랐을 텐데. 너네 발톱과 가시밭길 어디까지 다쳤죠? 날씨의 힘, 대지의 힘 여기서부터네. 한 손에 집중 시연을 하는 동안 다른 손으로 가는 피해가 40% 증가한다. 다른 손으로 공격을 한 이후에 집중을 풀면 여파로 적들이 비틀거리게 된다. 야 이거 비틀 시너지네. 대박이네. 수용 속도가 100% 상승한다. 마력의 금을 오른손에 담아서 왼손에 주문과 선택한 효과를 묶어 매듭 주문으로 만든다. 이러한 매듭 주문을 시연하면 묶인 효과가 함께 시연된다. 오른손으로 시전을 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주문을 교체하면 그게 매듭이 되고 합체가 되고 왼손을 비우면 초기화가 된다고? 이거 써봐야 알겠다. 아, 이해 못함. 내 눈앞에 목표 염동력을 움켜쥐고 내 눈앞에 아 버프 아 이게 묶어놓으면은 그 마법이 묶인 마법이 되나보죠? 내 눈앞에 염동력을 움켜쥐고 죽을 때까지 23초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. 목표가 지속되는 동안 마법 저항이 50% 감소한다. 야 대박이다. 이거 마비에서 면역 있는 애들 약간 밟아먹는 그런 것 같은데? 소나기 마비 부여된 임시 장비가 생성된다. 아, 무한 창고 저장고를 연다. 공중에 떠 질주하며 낙하 피해를 입지 않게 되고 점프 고도가 오르고 움직임을 멈추면 바로 떨어진다. 야 대박. 이것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? 아, 더 보자. 목표를 하나 영구히 파묻거나 파묻은 자를 도로 자유롭게 한다. 희생양은 동시에 하나씩만 생매장. 몇 개 샀지? 여기까지만 보죠. 일단은 생매장까지 보는 걸로. 자, 갑니다. 녹화를 한 게 맞죠? 이거 장난 아닌데? 자, 다시 마른 바람 분주로 갑니다. 자, 가죠. 이거 하늘에서 떨어지죠, 막? 5시인데 이렇게 어두워? 7시일. 세이브하고, 자, 봅니다. 가시밭길은 일단은 너네 발톱을 먼저 하자. 그리고 여파까지,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보죠. 자, 가시밭길, 너네 발톱. 일단 이거 두 개를 하고, 이게 달인이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시밭길 너네 발톱을 쓴 상태에서 가시밭길과 잠깐만 이거 어려운데? 대지의 힘 가시밭길을 쏘고 대지의 힘을 쓴 상태에서 무기를 들고 공격한 다음에 집중을 풀면은 비틀거리게 된다. 오케이 일단 너네 발톱 먼저 쓰는 걸로. 아, 이렇게 범위야? 와, 대박이다. 다시. 대지의 힘 하고 가시밭길. 가시밭길을 쓰고 무기로 그냥 7번 무기를 하자.
이렇게 해서 자 대시 대지에임이 왼손에 가게 이렇게 이렇게 창이 나오진 않는데? 아 비틀거리는 애가 아니라 그런가 보다. 집중을 한 상태에서 때리고 때리고 풀고 아, 강제로 풀렸어. 아 얘 안 되나 봐. 얘는 된 거야 방금. 밀쳐볼까 그럼? 밀쳐보자. 밀치는 게 밑으로 나오나? 된 거야? 안 되고 있는 거죠? 아 이거는 작은 애들한테 써야겠다. 아 이게 약간 노잼인데? 아씨 메인킬 안 깨놔서 됐어. 너 노잼 냄새가 나. 가자. 여기 은신처를 내가 안 풀어놔서 상무지 요새 되나? 이걸 이제 전투에 활용할 수 있게끔 짜놔야 되기 때문에 황무지 요새를 턴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. 아까 수련하느라고 서럽기 때문에 들어가서 털자. 들어가서 자 일단은 가시밭길 조합 갑니다. 잠깐만 잡고 있어. 아유 너무 헷갈리는데? 너네 발톱 가시밭길 너네 발톱이 휴전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. 범위 계통인데 하고 와봐.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자 비틀거려야지. 그치. 오! 야 대박.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간다 근데 써있는 거에 비하면? 맞으면 무조건 비탈이네. 예. 근데 좀 구리다 인간적으로. 솔직히 그렇게 멋있진 않네요. 그렇게 멋있진 않네. 비틀거림을 후수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? 시간 되냐? 남았네. 이리 와봐. 와봐. 내가 비틀거려도 내가 되는 건가? 아, 무서워서 못 들어오죠? 잠깐만. 이거 쓰기가 약간 불편하긴 한데 되게 재밌는데? 아, 풀렸다. 아, 다시. 이거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. 그렇게 좋진 않네. 오, 좋은 것 같기도 한데? 일단 띄우고 푸스하면 날아가는 효과가 생기네. 근데 날아가는 효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. 데미지가 별로 안 세요. 150에서 엄청 바뀔 줄 알았는데. 오, 밖에서 써도 그렇게 멀리 날아갈 것 같진 않아요. 내부에서 한번 써보자. 나와봐. 나와봐. 눈치없이 안 나오네 또. 아. 이거 맵 이동해도 남아있을라나? 볼까요? 들어갔다 나와볼까? 걸고. 어딨니? 이리 와. 아, 나와 있으면은 유지되진 않네. 안 나오네? 아, 이거 필드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경비병들한테 도움을 받죠. 경비가 안 도망가서 편해. 경비! 얘네 필요할 때 보면 없어. 저기 있다. 단체로 지금 밥 먹고 왔죠? 막아주고요, 뭐.
아 이런 거였어? 아 근데 멀리 올라가진 않는다. 가시 길이만큼만 올라간다 딱. 가시밭길 그리고 걸기는 더 쉽다 야. 엽기 그 자체. 어 웃기긴 한데 나름 예능감이 있어. 자 다음 거 보죠. 아 대기. 다음 마법 레이노스의 지느러미. 이거는 볼 필요 없죠 솔직히 말해서. 수영 속도 올라가는 건데 나중에 볼게요. 이게 엮어내는 거고 이게 몸의 준비. 엮는 거 한번 해보자. 이름이 매듭 주문. 이거를 한 상태에서 이제 버프를 걸면 된다. 무난하게 흑담 피부랑 촉불을 해보자. 시원한 상태에서 흑담 피부를 엮고 이름 뭐 된 거야? 아, 아, 야, 어, 이제 나오네. 이제 새로운 그런 것들이네. 아, 다른 주문 그냥 여기 선택을 해서 다 쓰는 거네. 변환 마법 레벨의 50%를 치유한다. 오, 좋은데? 치유할래.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묶어놓은 상태로 이걸 쓰면은 뭐하냐나? 잠깐만요. 매듭 주문을 이렇게 해서 안 걸고 그냥 써봐. 안 걸면 안 써지고 사용한 상태에서 걸어야지 써지는 거구나. 아, 좀 딜레이가 심하네. 아 치유 일단 하고 자 이렇게 해보자 그럼. 써봐. 아예 빈손에다 해봐. 아 매듭이 이미 돼있어. 그러니까 3개까지 된다는 거네. 이렇게 하고 아이씨 이렇게 하면은 이미 이건 매듭이 돼있고 촛불도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고. 아야 뭐하냐 진짜. 뭐하냐 매듭 주문 이렇게. 이것도 매듭 돼있고 그것도 두 개로 떠야 되는 거 아니야? 석재 한번 해보자. 치유 두 번 하면 좋죠 뭐. 아 뭐하냐. 아 석재가 같은 석재. 아 석재 이렇게 이동속도 가속해보자.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 개다. 이걸 이제 쓰면은 가속이 된거고. 별로네. 별로죠? 별로인 냄새가 솜솜 나죠? 마력이 그물. 이게 그거죠. 말비저의 소나기. 이게 이제 무력화시키고 마법 저항력까지 감소시키는 거. 몸의 준비까지 해보죠. 자 몸의 준비 먼저 합니다. 그리고 몸의 준비 양손이구나. 초보등급이야. 양손 초보등급 마법이에요? 뭐야. 오 야 신발에 매직카가 붙어있네. 서클렛. 이게 다야? 지팡이도 생긴다 그랬으니까.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? 스펙 자체 초반에 쓰는 거면 나쁘지 않지. 모자를 제외한 수치인데 나쁘지 않죠? 근데 로브가 좀 약하긴 한데 골라 쓰면 되니까 단순하게 신발만 써도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. 잠깐만 이거 마법이 지속시간이 얼마라고? 400초? 그렇게 별거 없네. 아 이게 이렇게 싸우라고? 나쁘지 않은데?
나쁘지 않은데? 몇 들어가죠? 25. 마비가 몇이야? 100. 잠깐만, 피부를 비교를 해보면 되지. 석재 피부 40. 이거 좋은데? 좋네. 두 개 쓰면 지팡이 두 개 됨? 좋은데 이거? 극 초반에 진짜 순수 마법 플레이 할 때 지팡이 두 개 있으면 좋지. 에? 랜덤이야? 아, 옷 색깔이 바뀌었어. 근데 잠깐만, 이걸 준다고 초반 이거 20, 이거 개사기인데 이러면은? 두 번 사서 그런가? 야, 이거 그 마법도 준다. 이거 모드로 추가된 마법도 주네. 이미 스포 당해버렸죠? 양손 시전하면 양손이에요 이거. 자, 그럼 다른 거 보죠. 야, 됐고, 그건 됐고. 자, 말비지의 소나기, 창고 바람타기 생매장. 창고랑 바람타기 한번 써보자. 무한창고 바람타기. 아, 무한창고는 양손이네. 전문 마법이네. 저거 원래 양손이에요. 저, 그, 소환하는 거는. 여기다 이제 넣으라고? 아, 나쁘지 않네요? 나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, 이거는?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? 언젠가 써야 되는데 갖고 다니기 부담스러운 거 그냥 넣어버리면 되잖아. 전문 마법이고. 너무 아래쪽에 배우는 것도 아니고. 바람타기. 70초 동안 날아다닌다. 이거는 전투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좀 많이. 아니네, 한손시전이네. 이거지. 어떻게 쓰는 건데? 아, 잠깐만요. 공중에 떠 질주하면 낙하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. 점프하면 고도가 오르고 움직임을 멈추면 아래로 떨어진다. 뭐 어쩌라고? 한번 위에서 가보자. 질주 상태거든요, 지금이? 아하! 이거 그거랑 허공답보랑 썼을 걸 그랬네. 별로다, 근데. 그렇게 뭐 좋진 않네요. 약간 울프로 가야 될 곳을 이걸로 갈 수 있긴 하겠네. 근데 전혀 쓸모 없을 것 같고, 솔직히 말하면. 됐고요. 도망가긴 좋겠어. 써봅시다. 약간 좀 아쉬운데 이거. 아, 떨어지네 그냥. 시전 시간 너무 짧고 어지간히 높아야 적용이 되는구나. 아, 이게 질주예요. 이게 질주하는 겁니다. 아, 조깅하는 것 같죠? 지구로 닿는 거 보시죠. 이게 질주예요. 조깅 아니고요, 질주고요. 떨어지고요. 보자. 생매장을 마지막에 볼 겁니다. 이 마법은 이거 분사형이 아니네? 잠깐만. 무력화 시킨다며? 야, 끌고 다니네. 야, 데미지는 마저가 깎여 있죠 지금. 오, 좋은데? 내가 마비를 쓰면은 여러 명을 싸울 때 약간 불편한 게 있잖아요. 걔가 누워있는데 걔를 때를 못 가고 뭐 찾으러 가야 되고 불러떨어지거나. 이거 그냥 무력화 시켜두는 거네. 소비량은 마비보다 약간 많네요. 약간은 아니구나. 많이 많구나. 다리 마법이네. 너는? 전에 소환 그 구체랑 같은 유형인데. 답 없다 이거. 그다지 좋진 않네. 자, 백스텝. 생매장 가죠. 말 그대로 생매장. 전문 마법이야 근데?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? 전문 마법인데 아까 그 무력화보다 약해. 아, 취소. 영구히 파묻고. 아, 도로 자유롭게도 할 수 있다고? 어허.
죽어. 잘 가. 땅으로 들어가 있어. 거기 살아. 다시 누르. 다른 데서 해도 소환되나? 아, 한 개체만 먹는 거네. 되냐 쟤? 한 개체를 먹어서 소환하는 거네. 이거 너도 된다고? 드래곤도 되겠는데? 잠깐만, 드래곤도 되는 거 아니야? 천재 했죠. 드래곤을 볼 데가 없다, 딱히. 필드전에서 한 마리 먹어준 다음에 나중에 거인 같은 거 소환하면 되네. 야, 재밌겠는데? 아, 근데 이거 드래곤 보는 거는 제쳐두죠. 어차피 이건 나중에 쓸게요. 이건 플레이할 때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볼 필요 없다고 보고, 그럼 여기서 일단 끊고 파트 2 끊고 파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동 한 다음 넘어갈 겁니다. 그래도 자, 이동하고요. 아, 블록이 하면 되지. 자, 그럼 파트 3로 갑니다. 아, 이번 건 솔직히 별로였다. 이번 능력들은 생매장은 약간 매력 있었는데 별로였다. 띄우는 것도 약간 재밌긴 했는데 예능 쪽이었고,